16세기 일본 해적의 본거지였던 대만 지루왕구 인근 해역에서 거대한 크기의 심해어가 6월 30일에 출현하였습니다. 2017년 4월 3일 오후 3시 30분경에 우리나라 양포항 해변가에서 대형 상갈치가 잡혔습니다. 상갈치는 대표적인 지진 전조 현상을 나타내는 심해어로 거론되고 있으며 동일본 대지진과 멕시코 대지진 등의 발생 직전에 나타났던 심해어입니다. 이것은 우연이겠지만 우리나라 양포항 해변가에서 상갈치가 잡히기 사흘 전인 3월 31일 오후 1시 46분쯤에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7km 지역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틀 전인 7월 4일 화요일에는 일본 도쿄에서 지진광이 발견되면서 도쿄에 강진이 발생하는 것이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 인류의 과학기술로는 지진 발생 시간을 정확히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진광이나 심해어의 출현 등에 의존하여 지진의 시기를 분석해보려는 시도를 실제 연구조사를 통하여 추적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에는 이번뿐만이 아니라 과거 자주 심해어 관련 뉴스가 속보로 뜨곤 합니다. 동일본대 지진이 발생한 지 약 한 달 전인 2011년 4월 6일에 대만 준안 근해에서 심해어인 길이 3.5m의 대형 상갈치가 잡혔습니다. 일본의 프라이데이라는 잡지에는 대지진의 전조현상으로 20가지 대지진 전조현상을 소개하였습니다. 그 20가지의 대지진 전조현상들 중에서 여섯 번째의 대지진 전조현상은 지렁이의 출현이었으며 지렁이가 대량으로 땅에서 기어나올 때에는 대지진의 전조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난달 중순에 우리나라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수천 마리의 지렁이 떼가 죽은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는 도시화로 인한 토양오염이나 이상기후로 인한 원인으로 보면 될 것인데 울산 북구 송정동의 지렁이 출현에 대하여 지진 전조현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절대로 지진과 관련이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진에 대하여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지진 시기를 알아낼 수 없는 답답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렁이의 출현을 가지고 울산에서 대지진이 발생한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물론 일부의 주장을 보면 곤충이나 동물이 때로 움직이는 것은 대지진의 전조라 알려져 있긴 합니다. 일례로 지난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 발생 이전 청두에서 개구리와 두꺼비 떼가 출현하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렁이 떼는 대지진과 연관된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동물이 사람보다 지진을 먼저 감지할 수 있으며 사람이 느끼지 못한 미세한 진동이나 자기장 중력의 변화 등을 더 민감하게 동물들이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진은 역시 일반적인 자연현상으로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고 지렁이가 울산에 나타난 것 역시 일반적인 자연현상일 뿐 울산 대지진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물론 지하수의 수위 변화나 지하에서 발생하는 라돈가스의 농도 변화, 가스 냄새 등에 대하여는 지진과의 연관성을 과학적이고 객관화된 설명을 하기 위해서 현재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